성경의 시간과 공간, 자전과 공전은 시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공전축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밀키웨이 은하계의 한 부분으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하계들도 그들의 중심을 돌고 있으며 모든 우주는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자전과 공전이 우주 전체를 엮고 있다는 것은 자전과 공전의 시간을 조절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시간을 만드는 그 첫 시간의 톱니바퀴가 모든 시간을 조절하는 시간들의 시간이 되며 이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간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는 지구의 자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정확히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자전과 공전의 시간이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시간은 하늘나라에서 공급되는 특정 시간의 구조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개별적 시간들은 우주적 시간의 구조에 맞추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의 속도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주의 진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시간에 맞추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임의적으로 바꾸려 하거나 하루의 시간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구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바꿀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바꿔도 자연의 계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새들의 이동을 바꿀 수 없으며 별들의 움직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개별적인 시간들이 우주의 시간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시간의 빛입니다. 이 시간의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모든 창조물들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무렇게나 진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연결하는 이 시간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전과 공전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늘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이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이 시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시간의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면 그냥 흰색으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빛을 만드는 다른 종류의 웨이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간적 움직임이 시간의 구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하늘에서 오는 시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시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관할하고 있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며 법을 이루는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제도를 창조 때부터 주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제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구조는 우리의 생명의 구조이며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